몰라 어떻게 되는 거. 100년 하고도 두 해. 그 세월 어찌 잔잔하기만 했을까요? 18에 결혼했어요. 애기 나이지 뭐 그때. 결혼식하고 올 적에 수건 덮어쓰고 뭐 신랑이 어찌 생겼는고 뭐 각색 어찌 생겼는고 그것도 모르고 그지 뭐 알긴 아는 거예요. 이웃고을 하동 악양에서 온 시집. 신랑은 헌칠했습니다. 결혼하자마자 가난한 부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. 고생 말도 못했어요. 전장 때가 되는 게 잠도 올게 못 잤어요. 전장헌이라고 맨날 그것만 비한 게 그거 가고 오고 하는 그것만 정신 쓰고 그러다가 아이고 죽어도 우리나라가 죽어야지 싶어갖고 그래서 나온 게라 나오기는. 해방되기 전 부부는 딸과 아들 두 자식을 데리고 다시 고향 하동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. 다시 돌아온 고향. 가난은 끈질겼습니다.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친정아버지를 도와 녹차 농사를 지었습니다. 그러나 땅 한 평 없는 부부는 녹차 농사를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죠. 그런 그들 앞에 닥친 시련. 바로 6.25 전쟁이었습니다. 진짜 고생한 거는 영감 전쟁하는 데 가필이고 그럴 적에 그때 진짜 고생을 했어요. 이 애들 뭐 도구를 놔두고 그만 그 전쟁하는 데 가필이 놓은 게. 내가 국민학교 안 댕기서 6.25가 터졌는데 38선 거기서 이제 교전을 할 때 국민들을 이제 심부름하는 노무자지, 노무자. 노무자로 이제 이 민간들을 이제 데리고 가갖고.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. 남으로 밀린 전선. 그런데 전쟁에는 민간인들도 동원됐습니다.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지요. 만 31세부터 45세의 남자는 군을 돕는 지원자로 차출됐습니다. 이들이 민간인 노무단, 이른바 지게부대였습니다.